오늘은 목공예 기능사 시험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1년 12월 실기 시험을 보았는데요. 다 만들어 놓고 오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성할 겸 리뷰해볼게요. 시험장. 인천에 있는 글로벌 숙명기술진흥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9시 시험 시작이고 8시 반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놓고 어슬렁거리다 감독관님한테 전화받고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9시까지 입실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정문이고요. 조금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시험장입니다. 여기 보이는 주차장은 직원 전용이라고 수험생은 차를 못 대게 하시더라고요. 수험생은 건물을 삥돌아 뒤쪽에 주차해야 합니다. 시험장 입구는 여기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선점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짐을 빼고 넣기가 수월하겠죠. 시험장 분위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제 수험 번호가 8번이었고 그 뒤에 한 분 오셔서 총 9명의 수험생이 있었고요. 테이블 하나당 바이스가 두 개씩 있어서 최대 2인까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은 혼자 다 쓰고 어떤 테이블은 두 명이서 썼죠. 신분증 검사 먼저 하고 남는 자리 중에 아무 곳이나 선택하라고 하셔서 맨 뒤 구석자리를 선택했어요. 옆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자동대패랑 테이블 수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이 기계 쓰는 걸 지켜보면서 기계 상태를 가늠해 보려 했죠. 자동대패 돌리다 부재가 깨져버리면 바로 집에 가야 하니 먼저 작업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뒤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공간 자체가 넓었어요. 그래서 맨 뒤를 선택했습니다. 테이블 수는 소스탑이었고요. 자동대패는 두 대, 메타보랑 맞기다였습니다. 자동대패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분은 두 분 계셨어요. 다른 후기들 보면 기계 기다리느라 시간 허비했다고 하시던데 절반 정도는 먼저 기계로 가셨고 절반 정도는 손대패로 중간판이랑 밑판 작업부터 하셔서 시간 낭비는 크게 없었어요. 저는 손대패질부터 시작했습니다. 기계 사용할 때는 안전 문제 때문에 테이블 수랑 자동대패에 감독관님 한 분씩 붙어 계셨어요. 점심시간. 12시가 되면 손을 떼고 작업을 멈춰야 하고요. 4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먹으면 졸리거나 긴장이 풀릴까봐 점심은 안 가지고 갔어요. 다른 분들은 초콜릿이나 귤이나 간단한 것들 드시더라고요. 저는 눈 감고 앉아서 오후에 무슨 작업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내려왔어요. 30분 금방이더라고요. 잘 쉬고 다시 시험장 가서 오후까지 쭉 작업하시면 됩니다. 왜 떨어졌나요? 시험 문제는 공개 문제랑 완전 동일했어요. 시수까지 완전 동일했는데 제가 도면에서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뒤쪽 사기 맞춤이 아래쪽에 장부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걸 놓쳤어요. 뒤에서 보면 여기서 장부가 하나 더 나와 있어야 하는 거죠. 도면에서 보면 점선 부분이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측투상도 기준으로 보이는 면만 보고 작업하다가 이 부분을 간과해버렸죠. 완성하고 제출하면 감독관님이 하나씩 살펴보시거든요. 그때 호명을 안 하면 웬만하면 통과래요. 저는 시간 안에 제출했다고 혼자 뿌듯해하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8번 앞으로 나오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장부가 하나 모자라죠? 오작입니다. 이러시는데 사실 저는 벙쪄서 뭐가 오작인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일단 오작이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오작 인정한다는 사인을 하고 뒷정리 마저 했죠.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제가 연습 때부터 계속 잘못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오작으로 탈락하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실기 문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조, 상감, 주먹장, 사계 맞춤, 트리머 가공 등 나머지 일들. 주먹장과 사계 맞춤은 가고 만들 때 자주 사용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구조와 상감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연습 기간은 일주일, 구조와 상감을 주로 작업하고 시간 남을 때 주먹장과 사계 맞춤을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연습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제가 연습했던 부재들인데요. 끝까지 완성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부분 부분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최종 완성된 모습을 시험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보았을 정도니 연습량이 확실히 부족했죠. 한 달 정도는 넉넉히 잡고 최종 완성본을 4-5개 정도는 만들어봐야 시험장에 가서 실수 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목공예 기능사 실기시험 떨어진 후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이바이.